온라인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는 2020 IYF 온라인 월드캠프가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기존 월드캠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알차게 채워진 하루하루. 매일 오전에는 각 분야의 명사들이 영상으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우뚝 서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며 배운 삶의 철학들을 솔직하면서도 재밌게 풀어나갔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어떻게 달려나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고정관념을 뒤흔들어라. 진정한 멘토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온다 등각 주제에 맞춰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강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박문택 회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이 깜깜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삶이 느껴지는데요. 이 음악가가 자신의 시력을 잃었음에도 Everything and Nothing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주어진 현실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을 보면서 저도 지금의 삶에 있어서 현실만을 볼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항상 20대를 이렇게 지나고 지나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실패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그 경험에 이렇게 뒷받침돼서 항상 제가 점점 뭔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주저가 되고 무기력해지고 이 nothing이라는 거를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크게 하려는 게 없이 항상 머뭇머뭇 거렸던 모습이 참 컸는데 어제 박문택 강사님께서 이제 에브리씽이 있는 순간 나싱은 더 이상 나싱이 아니다. 에브리씽이 있는 걸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내 앞에 에브리씽이 있으면 내가 나싱이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더 이상 나싱이 아니라 에브리씽이구나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뻤고, 앞으로 이제 20살 후반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어 굉장히 희망차게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0 온라인 월드캠프 참석자 간증대회. 한국의 각 지역별로 한 명씩 총 11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이번 월드캠프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느꼈던 마음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항상 제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왕따를 당하고 또 그러면서 못난 제 모습에 자책을 하고 하루 한끼 먹기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 또 매일같이 이어지는 부모님의 싸움.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항상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집에 돌아오면 저는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저를 삼킨 그 삶에는 진짜 항상 불행밖에 없었고, 제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깊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신 그날에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와도 믿음으로 힘있게 반격하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이 말씀처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또 복음 위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온라인 월드캠프를 아름답게 하신 그리고 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끄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오후에는 외국인 학생 참가자들을 위한 외국인 노래자랑이 펼쳐졌습니다. 태국과 러시아, 탄자니아, 영국,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도전장을 내민 12명의 학생들.
요즘 한창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부터 댄스,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는 물론 멋진 연출이 어우러진 영상까지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한가득 선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은 최근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OST 노을을 부른 미얀마의 제네비 학생이, 1등은 인도의 랜데모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히 대상을 차지한 미얀마의 제네비 학생은 온라인임에도 출중한 노래 실력과 아름다운 영상미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와! 우! 사실 조금 기대했는데 대상까지 받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에 풋풋한 행복을 주신 IYF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IYF를 설립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신 박우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IYF 파이팅! 사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참가한 대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2020 IYF 온라인 월드 캠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 속에 학생들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